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20억여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에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상청이 발표하는 지진 통보 기준과 위치 기준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영 포항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